뉴진스의 새로운 싱글 앨범 디또가 발매되었네요. 뮤직비디오를 보다 보니 제가 영상으로 만들고 싶었던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화면이 이렇게 뽀얗게 보이는 효과인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요즘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효과입니다. 레트로가 유행하면서 이런 옛스러운 느낌을 내는 효과들까지 사랑받고 있어요. 오늘은 이런 뽀얀 느낌을 우리 그림에 넣는 아주 쉬운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과정을 설명드리기 위해 예시 그림을 가져왔어요. 이 그림은 그리는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왼쪽 상단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우선 레이어를 보면 보통은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여기 동작 추가해 보시면 캔버스 복사가 있습니다. 터치하고 바로 아래 붙여넣기도 함께 터치해주세요. 그럼 레이어 창에 전체 화면이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하나 복제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조정창을 보시면 가우시안 흐림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터치해서 좌우로 움직이면 흐림 효과를 조절할 수 있어요.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3에서 4% 정도로 맞춥니다. 레이어 창에서 지금 흐려진 레이어의 대문자 N을 누르고 밝게를 눌러주세요. 화면이 뽀얗게 변했죠? 이제 지금 레이어를 아래 레이어와 합쳐주세요. 이러면 끝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배워볼까요? 우선 방금처럼 똑같이 동작, 추가, 캔버스 복사, 붙여넣기. 그럼 전체 장면이 있는 레이어가 생깁니다. 한 장을 복제해서 조정, 가우시안 흐림 효과. 효과를 3에서 4%로 맞추고 레이어에서 대문자 N을 눌러서 밝게로 바꿔주세요. 아래 레이어와 병합을 눌러서 레이어를 합쳐주세요. 이 그림을 보면 빛이 오른편에서 왼쪽으로 가죠?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 위치가 이렇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레이어 하나를 복제해주세요. 조정해서 색소차를 눌러주세요. 아래 메뉴에서 옮겨놓기를 고르고 화면을 터치한 상태에서 움직여보면 색이 삼원색으로 갈라지는 게 보일 거예요. 이 노란 부분이 아까 확인한 밝은 면에 오도록 하고 파란 부분은 어두운 부분에 가도록 맞춰주세요. 이 정도로 미묘하게 보여야 더 세련돼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 흐림 효과와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은은해 보이도록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도 본인의 그림에 이렇게 뽀샤시한 효과를 넣어보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